푹 옛날 옛날에 옛날 옛날에 마음씨 착한 콩지와 이몸등장 심술궂고 포악한 팥쥐가 살았습니다. 짠! 잠깐만 터키, 뭐야 이거 반칙이야? 아니 뭐가 대결도 아닌데 무슨 반칙이야? 아니 터키는 악당인데 나보다 잘생기게 나오면 어떡해? 아니 무슨 소리야 포, 악당이 못생겨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왜 몰라 아무튼 반칙임, 이건 곰돌이 차별임, 나도 이쁘게 그려줘. 아니, 그런다고 다시 그려주면 말이 안 되는 터키 포! 뭐야 다시 그려주네? 흐흐흐 재탄생한 터키 포 콩지 팥쥐 등장이요. 짜잔 어때 터키? 에이, 너무 이뻐서 말도 안 나온다는 건가? 역시 콩지는 이래야지. 포가 만족한다면 그걸로 됐어. 뭐야 뭔데? 거울줘 나도 볼래. 그래도 어느 날 콩지와 팥쥐는 진행시키지 말고 거울쌤 터키포. 예 콩지야, 우리는 저기 마을잔치 가서 놀다 올 테니 이 항아리에 오늘 샤워하는 쓸 물을 잔뜩 채워두도록. 나도 잔치 케이크 먹고 싶은데. 알았어요. 봤지요, 개모는 콩지에게 일을 시키고 놀러 나갔습니다. 멀리 강까지 가기 귀찮은데 땅 파서 무한물 만들까? 여기서 될 리가 없지. 물을 채우던 포는 항아리가 이상하단 걸 눈치챘어요. 잠깐 뭐야 이 항아리, 왜 구멍 뚫려 있잖아. 그 녀석의 계략이 넘어가 버렸잖아. 뭐 그래도 이야기대로라면 곧 두꺼비가 나타나서 도와주겠지? 주인공은 좌절하지 않는다. 하지만 두꺼비는 오는 길에 터키를 만나 잔치에 가버리고 잔치 말았답니다. 뭐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물을 어떻게 담으라고? 어쩔 수 없지. 최후의 수단이다. 터키 포! 하, 집 도착! 샤워해야지. 포! 어딨어? 항아리 물은 다 채워놨겠지? 채워놨겠지? 그럼 오늘 저녁 목욕물 담당은 바로 나 포에게 맡기라고? 항아리에 구멍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믿어도 되는 거지? 날 물러보고. 에헴. 자 어디 볼까? 뭐야 진짜 채워놨잖아? 아싸! 그 순간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뭐야 물이 왜 이래?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 타키. 아니 물색이 뭐야? 밝은 물이었냐고! 두꺼봐! 그렇다! 이미 보호의 발을 구수하게 우려내서 독극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터키 암살 작전 실패! 그런 내용 아니거든! 터키 포!